있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 다비드 사파타 와드는 6세리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준우승을 기록했었던 이 다비드 사파타. 그리고 보니까 이 사파타가 1차 대회 물론 이제도 PBA 챔피언십 아쉽게 우승 놓칠 때 결승전 상대가 강등궁이었고 4차 대회 크라네트 PBA 챔피언십에서의 결승전 상대는 또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였네요. 네. 자, 초급 배치 사파타. 사파타 선수는 또 오른쪽으로 가죠. 자, 아까 전에도 원래 키스가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1세트 때는 키스가 저 안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런 공에 두께에서 이제 원하는 두께를 완벽하게 맞춰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으로 저렇게 크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전혀 이렇게 보면은 그 키스 걱정은 안 하는 네.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략이었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어떻습니까? 자, 득점 이후에 당당히 지금 배치가 애매한 위치 쪽입니다. 자, 지금 회전력을 억제를 시킨 상태에서 각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오, 좋아요. 아, 틀렸네요. 네. 회전력 억제를 시켜 준 게 아니라 아예 큐를 살짝 비튼 느낌이 있네요. 네, 제가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회전을 좀 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완벽하게 또 회전을 살려줍니다. 자, 대회전인데요. 저 사이 공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두께에서 살짝 미스가 있었던 아드난 육셀인데 네, 득점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도를 잘 만들어줬고요. 다음 배치도 일단은 왼손을 이용하면은 무난한 배치예요. 코너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좀 얇아야겠죠. 내공이 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네, 각도 좋습니다. 네. 자, 연속 득점. 1962년생인데 이 육셀 선수 만나보면 굉장히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젠틀하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요. 아, 지금은 좀 짧게 진행할 것 같아요. 지금 일목적구 두께를 정말 얇은 두께를 맞췄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공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기울기가 좋은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언맥크 넣어치기에선 저렇게 네 번째 포인트까지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께에서 이제 육셀 선수가 선택도 빠르고 이제 빠르게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 좀 예민한 두께에서 좀 섬세함이 떨어지는 아쉬움은 또 어쩔 수가 없군요. 네, 그게 또 오늘의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 자. 자, 두껍게 키스 빼놓고 진행을 했는데 좀 이거랑 짧아요. 또 아까운데요. 네. 지금 이목적구 위치가 또 확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확률은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내공이 너무 밀릴까봐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회전력을 좀 많이 빼줬죠. 자, 육셀 선수가 첫 이닝 2연속 득점으로 일단 출발은 괜찮은데 자, 이거를 자, 지금 이베시를 되돌아오기로 가죠. 네, 되돌리기로 갔어요. 회전 살아서 네, 득점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멋진 공격 좋아요. 이제 62년생이면 62년 4월 6일생이니까 아직 4월이 지나지 않아서 만으로는 아직 60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 나이대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옆돌리기. 자,
예민한 두께보다는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 공의 각도를 줄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살짝 넘어갑니다. 휘어졌어요. 지금 두께 컨트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일목적구를 좀 컨트롤 해놓고 내 공은 편안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임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두께 예민한 두께가 자신 있으면 사실 이제 두께로 갈 수 있는 배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두께가 자신 없으면 적당하게 두께를 쓰고 당점을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실력이에요. 네네. 네, 그 두께를 좀 두껍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아래쪽으로 자 옆돌리기 시도. 살짝 넘어가네요. 자 지금 이렇게 사파타 선수가 살짝 공타가 나올 때 이때 육세 선수가 좀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들한 육세. 아 빨간 볼이 지금 상당히 가까이 있잖아요. 자 지금 배치 상당히 난해합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겠어요. 자, 투 뱅크를 갈 수도 있고요. 쓰리 뱅크를 가기에는 지금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원 쿠션 지점을 어디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난한 파임아웃 시스템 형태로 공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라봤을 때에는 장단으로 맞춘 이후에 공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 공을 진행하는 투 뱅크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걸렸어요. 우와. 아, 이 공이 또 앞쪽으로 빠집니다. 아,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뱅크를 시도를 했는데 이건 또 앞쪽에서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 정도면 잘 쳤는데 빠졌다고 네. 볼 수 있죠. 살짝 살짝 아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번 세트를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육세 선수가 흔들리고 있을 때 쫓아올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옆돌리기. 자, 좀 두꺼운 두께에서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네. 1세트 때 에버리지도 높고 뭐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2세트 때는 사파타 에버리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지금 3세트도 뭐 출발이 아주 경쾌하진 않습니다. 자 뒤돌리기 배치죠. 자 두껍게 키스를 빼고 갈지 아니면 얇게 컨트롤을 할지. 자 두껍게로 갔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공을 얇게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일단 두껍게 일목적구를 보내놓고 가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저렇게 좀 얇은 두께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좀 두꺼운 두께를 선호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노란볼 아래쪽 코너를 보나요? 자 빨간 볼을 비껴쳐서 안쪽 화면 상단 위쪽으로 집어넣겠다는 의지인데 오 이거 아 좀 짧았어요. 자 쿠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육세 선수에게 좀 찬스가 왔죠. 그래도 좀 두께가 좀 애매합니다. 길게 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직접 치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지금 흰 공을 다시 바라보고 있죠. 네, 빨간 볼 한 볼 보고 자 흰 공을 선택을 했네요. 보통 이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뒤돌려 치기를 선택하는 쪽이 좀 있어요. 네. 그거보다는 저렇게 뒤돌려 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 얇게 쳐도 길게 치기가 어렵고 직접 치려면 뭔가 타격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돌아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비껴치기로 편안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근데 공배치가 좀 서줘야 되는데 공이 좀 너무 안 서줘요 또. 자 이거를 돌려내는 거죠. 네. 바로 들어가죠 짧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생각을 하고 보내놓은 거는 맞는데 수비가 안 됐어요 지금. 네. 자 사파타가 지금 뭐 뒤돌리기 가능한 상황이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사파타 선수처럼 이렇게 자세 유지가 좋은 선수들은 보면은 이런 배치들을 정말 좀 잘 쳐요. 지금 보면은 하단 전달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거의 중단에서 중상에서 이렇게 전달만 딱 되고 말아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이게 근데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전달되는 게 원쿠션 이후에 밀림이 조금 전달이 돼 버렸어요. 자, 육세 선수는 비껴치기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낼 건데요. 생각보다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좋습니다. 네, 괜찮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육세일 선수가 5대3으로 앞서갑니다. 2세트 때도 이제 초반에 좀 앞서가다가 갑자기 이제 공타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던 아드난 육세일인데요. 글쎄요, 뭐 김군 해설위원도 이제 아드난 육세일의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습니까? 저 때는 이제 당구란 종목이 이제 저 나이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한계인지 어떤 분들이 불편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30대 때와 지금의 좀 차이는 좀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집중력 차이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로도와 집중력 차이가 제일 크다고 해서. 요새는 정말 그 당구 선수들이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자, 6대 3으로 앞서가는 아드난 육세. 자, 이 공 얇은 두께로 컨트롤을 하나요? 네. 자, 얇게 컨트롤. 데뷔전. 돌아 나오면서 득점됩니다. 자, 이번 세트에 뭔가 좀 파이팅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일목 적구의 두께를 얇게 치면서 내공을 좀 길게 퍼뜨려 놨어요. 7대 3이 됐습니다. 오늘 패하면 아드란 육세일은 16강 진출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 돌리기. 자, 직접 봤어요. 성공. 자,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4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8대 3. 배치가 좀 편하고 예민하지 않을 때는 뭐 다 득점을 하죠. 네, 그리고 거침없죠. 그렇죠. 네.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옆돌리기. 이런 이제 기울기가 있는 옆돌리기에서 지금 두께 좋아요. 네. 오죠. 자, 지금 큐 끝에 자신감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5연속 득점. 오늘 처음으로 5연속 득점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요. 루틴 자체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 배치 역시 두께가 예민한 상황인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두께에서 사실 좀 걱정을 했잖아요. 두께 등박이 좀 떨어지는 날이라서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세트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사파타 선수가 뭐 만약에 뭐 이길 수 있는 세트에서 주도권을 내줘서 이제 5세트까지 간다 이런 것들은 좀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키스를 잘 빼고 진행해야 되는 횡단인데요. 아, 지금 키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좀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의 역회전을 좀 살린 다음에 내공 타이밍과 일목적국 타이밍을 바꿔놓는 거였거든요. 자, 아주 얇은 두께에서 일목적국이 나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올라가는 걸려고 노린 거예요. 네. 네. 자, 키스가 나면서 진로가 또 득점이 될 뻔한 진로로 갔어요. 네. 엽돌리기 대회전입니까? 네,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오, 여기서 키스. 자, 이번 세트는 아드난 육셀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엽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키스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배치가 원뱅크 넣어치기가 나오는 상황일지. 아,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는 어렵네요. 자, 안쪽에서 지금 안쪽으로 아. 돌아나가 버리네요. 시간에 조금 쫓겨서 좀 큐를 좀 급하게 보낸 느낌이에요. 지금 사파다 선수의 배치도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직접 거나요? 아, 그러네요. 장장탄으로. 네. 아, 기가 막히네요. 또 여기서 또 한번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네. 정교한 플레이를 선보였던 다비드 사파타. 이 정교한 플레이의 결과는 또 정말 또 좋은 배치가 쓰게 됐거든요. 네. 키스 타이밍만 잘 빼고 들어가면 다음 배치도 또 한번 세울 수 있는 공이에요. 성공. 2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자, 사파타 10대 5가 됐습니다. 이게 한번 사파타의 무서운 건 역시 이제 그런 거죠. 한번 흐름을 잡으면 계속해서 몰아치기 경기가 가능한 선수라는 거죠. 그렇죠. 포지션 플레이를 정말 잘하기도 하고 그 연결되는 득점타들이 또 속도 조절이 또 정말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득점이 딱 안 됐을 때 상대방에게 공을 또 묶어놓는 또 이런 세이프트 플레이도 정말 좋죠. 근데 지금은 약간 세이프트 플레이를 노렸는데 다음 배치가 그렇게 나쁘게 쓰진 않은 것 같아요. 3뱅크도 가능하고 1뱅크도 가능합니다. 자, 3뱅크를 재고 있죠. 네. 보통 절반을 가른 다음에 거기에서 당점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월드 챔피언십 출전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는 건 선수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육셀도 이제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패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에서 가능성 타진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제 질 때 지더라도 좀 세트를 좀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1승이 있으니까요. 네. 네. 아, 지금 조금 모자랐어요. 12대 5로 앞서가는
아드난 육셀. 자, 이 장면은 좀 아쉽습니다. 네, 밀림이 조금만 더 작용됐으면은 좀 더 힘이 좀 많이 일어났을 거고 득점이 됐을 건데 좀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고요. 자, 사파타 선수는 여기서 또 찬스볼이 한번 왔습니다. 뭐 물론 두께는 예민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파타 선수라면 또 충분히 포지션 플레이까지 이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거든요. 자, 옆 돌리기. 5 쿠션으로 노렸는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점수가 좀 벌어져 있고 더블 스코어 차이긴 합니다만 사파타 선수의 집중력이라면 뭐 이런 점수차도 뭐 한 이닝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치도 직접 치지 않고 한 바퀴 뒤로 돌려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거든요. 네. 아직까지 마음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이런 배치들 섰을 때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사파타 선수의 능력인 거고요. 그렇죠. 자, 5 쿠션으로 노리죠. 자, 득점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배치. 자, 다음 배치가 브릿지가 좀 불편한가요? 네, 브릿지도 불편하고 당점 주기도 근데 당점을 그래도 좀 빼고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브릿지가 좀 불편한 상황이도 좀 괜찮거든요. 자, 큐쿠즈 살짝 들어 올려주면은 커브를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요. 겨치기로 갑니다. 자, 조금 네. 짧게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불편한 브릿지 때문에 사실 또 약간 한계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브릿지가 불편한 상황일 때는 회전력을 좀 빼고 가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저렇게 회전력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치면서 큐쿠치를 들어 올리는 걸로 또 커버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두껍게 맞았죠. 육셀은 이번 세트는 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좀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점수차도 좀 벌어져 있고 석점이 남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 이 배치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스피드볼 형태로 보내줬어요. 네, 두껍게 밀고 갑니다. 좋습니다. 성공. 아드난 육셀. 확실히 좀 1세트보다는 2세트가 조금 나았고 2세트보다는 3세트가 낫네요. 그러면 2세트보다는 4세트가 나아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죠? 네. 자, 지금 예민한 것보다는 조금 속도를 붙이면은 리버스 핸드까지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걸 아예 길게 치려고 했는데 리버스 핸드가 올라오는데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은 육세 선수가 조금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치려고 하다가 안 맞아서 리버스 핸드가 걸리면 이 공이 득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길게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짧게 나가서 리버스 핸드가 걸린 상황이에요. 두 선수의 나이 차가 1962년생, 92년생이니까 30살 차이네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비껴치기 가는데요. 자, 저렇게 내공이 살짝 밀리고 진행을 하더라도 저렇게 길어지지 네. 않게끔 컨트롤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7이닝부터 이제 2점, 2점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입니다. 네. 당구가 참 좋은 종목인 게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한 테이블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목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신데요? 30년 정도면 골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골프도 이제 거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론 뭐 핸디캡이 있으니까 뭐 가능하겠네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당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네. 아예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그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거에서 또 많이 말한 적도 있고 당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가는데요. 자, 얇은 두께에서 내공 타이밍을 좀 잡아줘야 돼요. 키스 타이밍이 있거든요. 자, 키스는 잘 빼놨고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공 타이밍을 잡아줘야 된다는 표현을 했던 게 저 일목적으로 얇게 치면서 또 너무 그 뚫고 지나가 버리면 또 뒤로 빠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적당한 임팩트력으로 조절을 잘 해줬고요. 자,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키스를 얇은 두께로 빼고 여기서 여기서 키스가 너무 두꺼웠어요.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이닝 동안 2점, 2점, 2점 이렇게 기록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네. 6셀은 뭐 한 큐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 자, 길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뒤돌려치기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뒤돌려치기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빨간 공으로 대회전 치고 있어요. 네, 키스가 나는군요. 육셀도 이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한다. 이 얘기를 좀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목적으로 두께가 좀 두꺼웠습니다. 사파타가 차근차근 간격을 좁혀놓고 있습니다. 7점 차에서 이제 넉 점 차까지 따라왔는데요. 또 이게 지들에도 세트 득실도 따지기 때문에 한 세트를 갖고 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피켓치기 짧게인데 좋아요. 1점. 어렵게 득점된 느낌이네요. 네. 자, 득점된 이후에 배치도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썼습니다. 일목적구 두께가 좀 두껍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네, 키스가 날 뻔했어요. 자, 일단은 옆돌리기는 안 나오는 상황이고 비껴치기 짧게 내지는 뒤돌려치기를 짧게 쳐야 되는데 일단은 비껴치기 짧게로 선택을 바꿨어요. 오. 자, 자, 이게 득점이 이게, 되면 우와, 득점 됐습니다. 중요한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2점 차. 6셀 쪽으로 3세트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이제 모르겠네요. 아, 진짜 이 공이 득점되면서 상황은 정말 모르는 상황으로 돼 버렸어요. 네. 아, 선택도 좋았고 참 예민한 배치를 아슬아슬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6셀의 얼굴 표정에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좀 그늘이시죠. 자, 옆돌리기. 아, 와, 간판이 나오네요. 자, 코너를 또 저렇게 정확하게 집어넣네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또 돌려냈습니다. 네. 와. 자,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코너를 제대로 딱 돌려 놔야지 각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뒤쪽 공간 키스가 있어요. 자, 코너 잘 돌렸는데요. 키스 잘 폈어요. 네, 성공. 아, 잘 칩니다. 이 선수가 왜 월드 챔피언에 올랐었는지 지금 3세트는 사실 좀 패색이 좀 짙은 상황이었는데 또 몰아칠 때 바짝 몰아치면서 13대 1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6셀은 이제는 오히려 좀 불리해졌어요. 네. 지금 큐를 들고 있는 게 사파타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배치를 뒤돌려치기가 일단 1점 득점하기엔 편하거든요. 근데 비껴치기를 갑니다. 지금 이목적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테이블 거의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이게 속도가 가능할까요? 짧아 보이죠? 힘이
자, 13대 13에서 지금 누가 봐도 뱅크샷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 잤는데요. 아, 사파타 선수가 좌우로 전해지게 힘들었어요. 지금 뒤돌려치기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한 번에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3 뱅크샷 마지막 그 3 쿠션 위치를 큐를 내려놓고 확인을 했고요. 자, 원 쿠션 지점을 찾았어요.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 1초 남았어요. 아, 네. 야, 1초 남기고 샷이 나갔고. 네! 성공! 네. 결국은 아, 사파타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열심히 쫓아가서 3뱅크 샷을 내주고 말았는데 세트가 넘어갔네요. 아, 그래도 육세 선수는 마지막에 상당히 떨리는 상황이었을 텐데 잘 쳤습니다. 네. 자, 15대 13으로 이제 3세트를 아드난 육셀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육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것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사파타는 다 잡았던 가져올 수 있는 세트를 내주면서 다음 세트 이제 예측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